6.25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1년 반 전인 1948년 12월 1일 제헌국회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이승만 정부는 5제도의 제안에 따라 법무부 내무부 국방부를 비롯한 군검경의 간부들이 주도하에 1949년 4월 20일 좌익사상 전향자를 계몽지도하는 단체 국민보도연맹을 조직하여 급증하는 전향자들을 정부가 관리하는 단체에 소속시켜 이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설 초기에는 전향자 위주로 가입시켰으나 조직 확대 과정에서 좌익 사상과는 관련 없는 국민들이 좌익 인사에게 물자나 식량을 제공한 혐의로 강제로 가입되거나 배급 등 각종 혜택을 준다며 유인되거나 심지어 본인도 모르게 가입되기도 하여 국민보도연맹 가입자의 수는 무려 30만 명이 육박했습니다. 그러던 1950년 6월 25일 우리 민족의 씻을 수 없는 상처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전쟁 발발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었으며 3개월 만에 낙동강을 경계로 임시 수도 부산에 사수하는 국면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보도연맹원들은 이미 좌익에서 우익으로 전향했으나 언제든지 다시 노선을 갈아탈 수 있는 잠재적 빨갱이로 취급받았고 전쟁 발발 당일부터 전국 곳곳에서는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속이 실시되었습니다. 보도연맹원들은 검속을 통해 좌익활동 정도에 따라 등급으로 분류되었고 경찰서 유치장이나 창고, 공장, 탄광, 형무소 등지에 구분되었으며 전쟁 발발 후 전투와 후퇴를 반복하며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는 3개월 동안 언제든지 자신들에게 총구를 겨눌 수 있는 잠재적 빨갱이로 더 씌워져 우리나라 군과 경찰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와 과정 따윈 없이 무참하게 학살당했습니다. 그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들이었고 정부가 조직한 단체에 가입한 전향자들이었으나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우리 군과 경찰 등에게 참혹하게 살해되었으며 이로 인해 희생되었던 피해자 수는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았으나 당시 단체 규모를 통해 수만에서 20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은 비단 보도연맹원들에게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한강면 노글리 경부선 철로가 지나가는 쌍골다리에서는 1950년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나흘간 피난민으로 위장한 인민군으로 우리 국민들을 오인한 미 제1기병사단의 무차별적인 폭격과 기관총 난사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 수백여 명이 참혹하게 생명을 잃었던 노블리 양민 학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혹한 양민 학살 사건은 비단 우리가 북에게 밀려 후퇴할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7만여 명의 우리 국군과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을 발판으로 1950년 9월 28일 대한민국 수도 서울 수복과 1950년 10월 1일 38선 돌파에 이어 1950년 10월 20일 평양 탈환과 1950년 10월 26일에는 압록강까지 도달하며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1950년 11월 4일 중국의 참전으로 인해 다시금 한반도 북부 지역을 내주고 1951년 1월 4일 북한과 중국의 공산군에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다시 빼앗겨 또다시 공산군을 피해 살던 집도 버린 채 머나먼 피난길에 올라야 했던 그때에도 우리 태극기와 북의 인공기가 시시때때로 번갈아 나부꼈던 전국 곳곳에서는 어김없이 전쟁으로 인한 인간의 잔혹함이 힘없는 이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경상남도 산청 함양 거창군 일대에서는 1951년 2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에 걸쳐 대한민국 육군 제11사단 구연대 3대대의 공비토벌 목적의 경벽청야 작전 아래 14세 미만의 어린이 수백여 명을 포함한 수천여 명의 우리나라 국민들을 빨갱이에 협력했다는 이유 수차례에 걸쳐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전쟁 중이니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조차 들지 않게 하는 건 학살 사건 이후 벌어진 일들 때문입니다. 당시 이양민 학살 사건은 1951년 3월 29일 거창 출신 국회의원 신중목에 의해 부산 피난 국회에서 일명 거창 사건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는 50만여 명의 대한민국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민방위군에 참여했으나 간부들의 예산 착복과 정치권과의 결탁으로 인해 한겨울 혹한 속에서 제대로 된 군복조차 지급받지 못한 채 길 위에서 9만 명 이상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고 수십만 명이 동상이나 영양실조 등으로 병들었던 국민방위군 사건과 더불어 당시 이승만 정부의 3대 사건 중 하나로 부각되었으며 결국 이승만 정부는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와 내무법무국방부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1951년 4월 7일 양민 학살 사건 현장으로 조사단이 도착할 즈음 거창군 남상면과 신원면 사이 계곡에서
공비로 가장한 대한민국 경남계엄사령부 구현대 수색중대 40여 명의 총격으로 인해 조사단이 사건 현장조차 도착하지 못하는 국회조사단 피습 사건이 벌어졌고,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국민방위군 사건과 거창 사건을 비롯하여 연이어 발생한 국회조사단 피습 사건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책임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1951년 4월 24일 이승만 정부는 결국 본 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 신성모, 법무부 장관 김준현, 내무부 장관 조병욱을 사임시켰고, 국방부 장관으로 새로 부임한 이기붕에 의해 수사가 지속되었으며, 산청 함양 거창 양민 학살 사건과 국회조사단 피습 사건의 핵심 관계자 경남계엄사령부 민사부장 김종원은 징역 3년, 구현대장 오익경은 무기징역, 3대대장 한동석은 징역 10년, 3대대 정보장교 이중대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마저도 1년도 지나지 않은 1952년 이승만 정부에 의해 모두 특별사면되었으며, 경남계엄사령부 민사부장 김종원은 대한민국 경찰 간부로 재등용되었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수천 명의 우리 국민들을 참혹하게 학살했는지 명확한 상황에서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고 되려 재등용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아무리 전쟁 중이었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리고 당시 자행되었던 수많은 양민학살 사건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현재 진행형으로 빨갱이로 부역자로 더 씌워진 채 생명을 잃어갔던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배상 등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6.25 한국전쟁 중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 성공을 위해 자유당을 창당한 것을 비롯한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을 헌병대에 강제로 연행했던 부산정치파동과 연이어 일어났던 발췌견에 의해서 치러진 제2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